종목에 대한 모멘텀 전망 궁금하신 분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잊지 말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에 대한 진단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빨리 연락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세미콘이요. LG 세미콘. 매수 가격과 1,500원에 30%. 1,500원에 비중 30%. 예, 혹시 예. 방탄소년단 아이돌 그룹 잘 아시나요? 예, 예. 예. 관련 종목에서 매수하게 되신 거예요? 예. 네, 그럼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함께 대응 전략 제가 예, 챙겨 드릴게요. 윤서물 예.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LG세미콘 저도 조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뭐 BTS 방탄소년단 테마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막상 좀 실적이 걱정됐었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반도체 실적주로도 변신이 또 성공을 해서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년 사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서 620억으로 약간 6배가 늘면서 올 초에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BTS 테마주로도 불리긴 했지만 실적이 올라가면서 조금 약간 더 주가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중에 보통 예전에는 17년도 이전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LG 디스플레이 의존도가 좀 낮아지면서 LG가 이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매출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라서 향후 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면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 또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각각 3조랑 13조 원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또 수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자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하셨는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매매할 건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매매를 진행할 생각인지. 단기로 올라다가 물렸어요 지금. 올라가면은 파실 생각이. 네, 팔라. 아, 그래요? 그때부터 내려와서 물렸 거예요. 아, 단타로 들어가셨는데 물렸대요. 예예예. 예. 일단 몇 개월 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지금 제 차트가 보이시나요? 예. 아,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파란 선 보이시죠? 예. 예 파란 예. 선. 그러면 예, 예. 이 파란 선 위에 있으면 저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밑에 예. 있으면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예.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예. 이전에 저점이 여기잖아요. 7,400원이 예. 저점인데 예, 예, 이 구간이 예. 지켜지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 예, 구간이 예. 깨지면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아, 손절할까요 그때는요? 그러면은 손절보다는 저는 비중 예. 축소를 좀 해야 된다. 예, 손절 예. 그러니까 비중을 좀 많이 줄여도 되고요. 근데 손절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또 올라가 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그것도 감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올라갔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중 축소 하면은 그 순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도 휩소라고 예.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예.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차라리 대응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냥. 예, 예, 예. 비중을 지금 30%잖아요. 예. 30%니까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비중을 축소하세요. 아, 10%에서 20%까지요. 예. 나머지 10% 같은 경우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5,4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아, 예. 거기서나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5,400원 예, 정도. 예, 예, 그래서 근데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깨지기 전까지 깨지고 나면은 그때 열어둔다는 거지. 7,400원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매수 공략은 유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주요한 변곡점에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결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 이 구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뭐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 지켜졌다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렇게 뭐 은봉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예. 깨졌다로 판단하고 비중을 줄이시고 아, 5,400원 예. 정도에서 잡아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시간적인 소요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평당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개수 늘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손절하고 아래 가서 다시 잡아야겠네요. 그러기보다는 저는 비중 축소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많아요 하면은, 지금 네. 수도요. 네. 뭐 그냥 30%라고만 돼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지금 이게 네, 지금. 저라면은 손절을 할 건데, 이게 차라리 올라갈 때 사도 나쁘진 않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반도체 업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IT 수요의 변동성이 좀 재차 확대될 경우에는 좀 전방 수요가 좀 불확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데, 좀 이제 전방 산업이 조금 관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7,400원이요? 네, 7,400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량 손절보다는 어쨌거나 괜찮은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조금 비중 축소가 먼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시청자님. 네, 상담 잘 받...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B세미콘 살펴봤습니다. 문자 함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인캐스터. 네, 짧고 굵은 1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시장이 좋아도 어려워도 내 종목이 그대로라면요. 저희에게 진단 받아보세요. 저희 전문가들이 처방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오늘 시장이 어려워서 고민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풀어볼지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SKC 코오롱 PI 서원, 조광해라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경행양행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 담으셨고요. 매수가는 8,41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상 보시면요. 오늘은 경인양행 8,0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0.62%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경인양행 어떻게 보세요? 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폴더부폰 수혜주로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존 정치인이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폴더부폰에 뭐 PI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충분히 모멘텀은 좋지만 추세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꽤 제법 괜찮은 상승률을 보이고 위로 올려줬는 모습이 나왔지만, 바로 10월 1일 화요일이었었죠. 갑자기 급격하게 좀 물량이 일부 단타 세력 물량이 나오면서 한 8%까지 장중에 좀 밀려 내려왔다가 매수세를 다 받으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추세적으로 기존 상승 추세에서 급하게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저가 라인을 깨게 된다면 일단 손절 관점에서 대응하시고 다시 밑에서 잡는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경인양행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두 전문가가 멋진 종목들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먼저 힌트 살짝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인데요. 이제 갈때 됐다. 남북경협 테마 타고 가자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북미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이렇게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남북 경협주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윤석열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동그라미가 맞네요. 여섯 글자인데요. 현대 기아차 신차 출시 숨은 수혜주라고 합니다. 이 힌트를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멋진 종목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프로그램 마지막에서 이 가격 전략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문자 상담 넘어갈게요. 이어서 오늘도 제약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지테크도 들어왔는데요. 다음 문자는 어떤 문자를 봐드릴까요? 지스마트 글로벌 이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스마트 글로벌 매수가는 1,25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네요. 전망과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지스마트 글로벌 오늘 윤삼열 전문가님이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건축용 투명 전광 유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 테마 자체가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 스마트 글라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월봉이거든요, 이 차트가요. 그러니까 최근 일봉을 보시면은 계속 하락 추세고, 월봉으로 봐야 이제 옛날 역사가 조금 나오는 차트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구간은 지지 구간을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450원대 정도는 지지 구간이 맞는데, 1250원대의 평단가신데, 저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빠져나와라. 일단은 1250원대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월봉 사이클이다 보니까 한몇 달에서 좀몇 개월은 좀 걸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반등 시에는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G스마트 글로벌은요, 이 반등 시에는 매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습니다. G 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누님, 어떤 종목 알고 싶으세요? 네, 포티스요. 포티스 매수 가격과 비중도 네. 알려주세요. 650원에 20%입니다.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포티스 이 종목이 워낙 등락폭이 커서 혹시 고수가 아니신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좀 전문가님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김민재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수익 보신 건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종목일까요? 아니면 중장기로 보시는 종목인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대응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익권은 부분은 많은데 주요 저항대의 위치까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추후에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포티스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5G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과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호재와 모멘텀은 항상 있는 종목들이라도 매물대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매물대가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익 구간인 점은 정말 축하드릴 부분이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까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꾸준히 좀 우하향 추세인 점도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 구간대에도 사실 매물대가 많고 지금 꾸준히 저점을 좀 내리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려주면 꾸준히 닫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 이평선만 닫게 되면은 항상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750원 정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50원 닫기 전에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맞게 되면 분명히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 안 하시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꼭 750원 이하 가격에서는 수익 실현하셔서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님 의견대로 이 단기적인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750원 닫기 전에 챙겨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티스 알아봤고요. 저희 문자함에 있는 고민들도 해결해 볼게요. 제인 캐스터. 네,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 이 주식 해결을 저희와 함께 하세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문자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시크한 문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가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1,220원,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오늘 종가상 한 보시면요. 서원은 1,11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자리 번호 9602님의 고민인데요. 윤서물 전문가님, 서원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일단 서원 같은 경우에 동학금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비철금속 산업의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요즘에 조금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좋게 지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그래서 차트를 봐도 조금은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000원대 이하에서는 사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1,000원 안에서 산다고 하면은 또 1,400원대까지는 또 무리 없이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400원대나 아니면 1,600원대까지는 또 목표가를 정하고 매매를 진행해 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섬을 전문가님이요. 가격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일장 공략주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동그라미 4개, 네 글자입니다. 이제 갈 때 됐다. 남북 경협 테마 타고 가자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 보세요. 이어서 윤섬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동그라미 6개, 여섯 글자입니다. 현대 기아차 신차 출시 숨은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수혜
수혜를 받는 종목 저도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힌트 다시 한번 드려봤는데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문자 상담 가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는 EST 율촌화학 이렇게 들어왔고요. 다음 문자는 어떤 문자를 풀어드릴까요? SKC 코롱PI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2,500원이고요. 비중 늘려서 30%까지 늘리셨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27,6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2.12%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끝자리 번호 7346님의 고민입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KC 코롬PI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에 따른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고, 아까 경인양향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자 관련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베이스 필름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필름 제조 업체들이 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대응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물타기를 진행하셔서 비중이 한 지금 가장 사실 매수를 많이 진행할 수 있던 가격대에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다시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어차피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하고 다시 잡아야 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추세를 이탈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지금 과거에 꾸준히 지지를 받던 이평선까지 내려오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 급격하게 좀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충분히 지금 깨고 내려가려고 모습을 만들어놨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구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 진행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C 코롱PI에 대해서는요, 구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하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네, 어떤 문자를 풀어드릴까요? 율촌화학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율촌화학 매수가는 14,500원에 비중을 15% 담으셨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분석 및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 13,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42%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윤서물 전문가님, 율촌화학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최근에 굉장히 한 번에 한 며칠간 강세를 이어왔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새우깡을 파는 새우깡이나 아니면 신라면 봉지를 파는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긴 맞는데 일단 전기차 섹터에도 또 들어가게 되면서 요즘에 전기차 섹터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어서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12,000원대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구간은 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켜줬던 박스권으로 해서 지켜줬던 가격대고요. 이 구간이 지켜진다 그러면은 사실 또 17,000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율촌화학에 대해서는요, 이 박스권 구간을 정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많이 문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어떤 걸 풀어드릴까요? 녹십자셀 제약주도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오르비텍 매수 경인양행. 네,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갈까요? 네, 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BOX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EXT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수문자가 참 많이 들어온 문자인데요. 매수가는 4,200원에 비중 40% 담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요. 3,91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민재 전문가님, EXT 어떻게 보세요? EXT 오늘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제법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종가상으로 좀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남북 테마에도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대응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약 한 12% 가까이 상승했다가 결국은 한 3.98%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조정을 좀 장중에 봐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돌파만 해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보라색 이평선대에 닿게 되면 꼭 주요 저항대나 지지라인이 전진하게 됐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항상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었고 역시도 올라섰다가 결국 밀려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려줬다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구간 4,000원대가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4,000원대가 돌파되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여기서 맞고 내려온다면 충분히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000원 돌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XT에 관해서는요. 4,000원 돌파를 꼭 확인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너스 상담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종목, 좋은 자리에서 좋은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해결사로 넘어갈게요.